학교 앞점은 아직도 저기 있네. 어? 아, 아빠? 어? 아빠! 하나, 둘, 셋, 야! 아들, 학교 가야지. 아!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 리아야, 잘 됐다. 아빠가 회사 가는 길에 학교 앞에다가 내려다 줄게. 그래, 아빠. 인기사, 운전해. 그래, 회장님, 편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그래, 인기사. 꽉 잡아, 리아야. 빨리 간다. 너무 빠르죠, 인기사야. 그래, 리아야, 학교 다 왔다. 내려, 빨리. 네, 아빠.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그래. 오늘 아빠 회사 일찍 끝나니까 학교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 데리러 올 테니까. 네, 네 아빠. 아빠, 근데 작별의 진한 뽀뽀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 아빠는 편했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해주면 되잖아. 자, 리아야. 너무 진했다. 아빠, 그럼 학교 끝내고 봐. 그래. 이따 봐. 아빠 간다. 우리 학교에 저런 문 있었나? 에잉? 처음 보는 문인데. 야, 김야. 뭐하냐? 지금 지각이야. 빨리 뛰어. 아니 뭐야? 그 시간이 그렇게 늦었어? 빨리 뛰기야. 자, 여기서 철수가 17%인 소금물의 농도에서 7%의 소금물을 더 섞어버렸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금물의 농도를 따로 구해야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써야 되는데. 늦었다. 이걸 어쩌면 좋지, 토야토가? 젠장, 오늘도 지각이네. 그럼 어쩔 수 없다. 몰래 스리슬쩍 술래꼬끼 들어가자. 뭐라는 거야? 들어가자. 선생님! 선생님! 지각생 두 명 지금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는데요. 뭐라고? 이 지각 상습범 태태기 김리아 자식들! 이 들다 복도 나가서 손 들고 살살! 맨날 듣게우고 꼴줬다 이 멍청이들! 자식이 진흙대 감히 친구를 누가 놀리라고 했어! 누구 나가서 손 들고 있어! 한마디 괜히 했다가 걸렸네. 전장. 힘들어. 야, 쥐떼! 다 너 때문이잖아! 아니, 너네가 늦게 오질 말든가. 야, 너는 억울하지도 않냐? 왜 말이 없어? 아니, 나는 맨날 늦는데 뭐가 억울해? 야, 근데 너 왜 지각했냐? 아! 에이, 어제 늦게까지 SCP 유튜브 영상 봤거든. 어? 너도 SCP 유튜브 봐? 응. 어제 보다가 무서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아이, 맞아. 그게 좀 무섭긴 해. 에? SCP? 그게 뭔데? 너 SCP도 모르냐? 확보, 격리, 보호, 각지의 초현실적인 것을 대중에게 새어나가지 않게 비밀리에 확보해서 SCP 재단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괴물 같은 존재를 어딘가에 가두고 관리한다는 거야? 그래, 그래. 야, 그래서 태태가 너 유튜브에서 뭐 봤는데 SCP-682 땅콩 괴물 봤어? 아니. 아니, 어제는 087 끝이 없는 계단편을 봤어. 아, 맞아. 그거 진짜 무섭지. 크. 그게 뭔데? 나도 좀 알려줘. 내가 알려주도록 하지. SCP-087은 말이야, 학교 어딘가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문이 있는데, 그곳을 열어보면 어디로 내려가는지 알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공간이 나와. 그런데 이 계단을 한참을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야.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계단은 빛을 흡수하는 특징이 있는지 조명을 비춰도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래서 계단 끝에는 뭐가 있는데? 글쎄, 끝까지 내려간 사람들은 모두 기절하거나 죽었대. 정말 무서워. 에?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 앞에 이상한 문이 있던데? 너네들도 봤어? 어? 우리 학교 앞에 그런 게 있어? 에이 설마. 설마 그거 SCP-087 아니야? 어? 야! 너네 세 명! 혼내주려고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했는데 에이? 여기서도 떠들고 있어.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내가 떠들지 말자고 했잖아. 너가 떠들었잖아. 도대체 그 문은 뭐였을까? 자식들, 너네 새 끝나고 교무실로 따라와, 알겠어? 아이 네. 아이 저 대머리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학교 끝났당. 학교 끝났당. 야 태태가, 우리 PC방이나 가자. 그래. 야 루야야, 우리 PC방이나 가자. 아니야 얘들아, 먼저 가. 나 아빠가 데리러 온댔어. 아 그래? 그럼 우리 먼저 간다. 안녕. 안녕. 야이. 안녕. 학교 앞 정은 아직도 저기 있네. 어? 아빠? 어? 아빠! 에이, 미안해. 너 또 지각하면 해. 아이. 알지? 이 선생님, 교무실로 빨리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리아가 왜 저기로 들어가지? 근데 정우는 처음 보는 분인데. 아이, 아이. 아, 조금 늦었네. 리아가 많이 기다렸겠지. 어? 빵빵빵빵빵빵. 어이 선생님! 어이, 선생님! 어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십니까? 그 리아 아버님 되신. 예. 아, 아 맞아 맞아. 오랜만이네요. 아유. 예, 근데 이게 어쩌는 일로 예, 오셨는지. 아, 저 리아 데리러 왔거든요. 집에 가야죠. 아, 리아가 아직 집에 안 갔습니까? 어? 네? 제가 오늘 데리러 온다고 해서 학교에서 딱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 학교 이상한 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있으려나 봅니다. 예예. 예. 거기가 어딘데요? 글쎄 그 창고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문에서 그 정문 기준으로 오른쪽에 그 문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퇴근 잘하세요. 네 예, 들어오시죠. 예. 아니 걔가 제가 왜 거길 들어가. 리아야! 아빠 왔다! 아 얘가 어디 갔어? 아유. 선생님이? 어? 이문인가? 아니 얘가 왜 이런 데 들어가 있어? 리아야 아빠 왔다니까! 리아야! 아니 뭐 학교 지하실 이렇게 생겼어? 야! 너 왜 여기 있어? 빨리 나가자! 뭐해? 빨리 가자니까!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아빠 여긴 SCP-087이야. 아이 그게 뭐야? 아 나가자니까 빨리! 문이 안 열려. 어? 진짜 그러네? 아 여기 학교 지하실인데 왜 이렇게 깜깜하니? 아빠 위험해. 아이 모르겠다. 아 빨리 나가자. 어딘가에 나가는 곳이 있을 거야. 빨리 따라와. 위험해. 아이 그때 SCP-087이 뭐야? 뭐 귀신이라도 나오는 거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긴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후레쉬를 비췄는데 왜 이렇게 안 보여? 뭔가 빛을 흡수하는 기분이 드는걸? 뭐였니 방금? 아빠 너무 무서워. 뭐야 이게? 왜 따라와. 별거 아닐 거야. 왜 아래로 가는 거야? 내려가야지. 뭐 나갈 거 아니야. 이거 입구가 없어도 그래. 아 너무 깜깜하긴 하다. 무섭니?
잠깐만 아이가 울고 있는데? 오, 여자애가 울고 있나봐. 야, 아니면 엄청 어린 남자애구나? 누가 계속 우리한테 말을 걸어. 파란색 글씨가. 뭐야, 누구 너무 무서워. 아, 우리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치? 아빠 너무 무서워. 괜찮아.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좋아. 가자. 마음의 평화가 왔어. 네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야, 한번 더 보자. 와, 진짜 웃기게 생겼다. 가자! 가자! 탈출구가 여기 있을 거라고 했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끝이 없는데, 이거? 무한의 계단 아님? 좋기. 한 13층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이거? 무서워 죽겠구만. 아빠, 무서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아빠가 물려. 미치지 마. 아빠가 물려고 그러니까. 그래, 나 믿고 와. 난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 오, 그만 밀어. 여러분들, 이 계단이 뭐죠? 내려가도 끝이 없어요. 도대체 뭐 하는 계단이야? 어디까지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쭉 가보자. 빨리 가자. 아기 우는 소리. 으아! 엑스발, 저게 뭐야? 아니, 너 때문에 안 보여. 비켜봐. 뭔데? 아니, 어! 어, 리아야. 우리 아무래도 이 계단에 갇힌 것 같아. 이상한 귀신이 얼굴이 뿅 나왔어. 우리 학교에서 못 나갈 거야, 평생. 아, 탈출하자. 빨리 탈출해야 돼. 아, 망했어. 우리 망했다고.